오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튜어드는 일단 메인이랑 서브로 나뉘는데 메인은 심사위원을 도와서 상력을 체크하고 상을 심사위원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서브는 출진자분들을 줄을 잘 세우고 마이크로치 미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로 있어요. 그룹의 견종들 중에서 제일 베스트를 뽑는 상인데 그거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이크로칩 리딩이라고 이제 1등한 1석 받은 견종한테 찍는 거예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스튜어트 동아리에서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교에서 모집을 했을 때 호기심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매 달마다 새로운 견종들이나 여러 견종들을 보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되게 흥미를 느껴서 진짜 매달 나오고 있었어요. 써야 되는 일도 많지만 되게 뿌듯해요. 하고 나면은 상당히 재밌고 즐거워요. 하다 보면 이게 이틀 연습하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많은 강아지들을 접하면서 이제 좀 더 지식을 쌓고 이 개는 이렇게 되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이쪽 진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몰랐던 강아지 종류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이제 심사위원분이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다른 많은 견종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울 FCI 국제 교육소에 저희 학교 재학생들이 스택과 스튜어드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평소 책으로만 봤던 좀 희귀한 견종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이런 도그쇼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